계속.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후배. 따단. 한유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레시피에 특별하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먹었을 때 우리가 네. 피곤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밥에다가 그냥 현미밥에다가 그 된장국. 제일 좋아요. 그러면 속이 그렇게 편안하고 맞아, 그렇게 맞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재밌게 이제 밥해서 네. 같이 먹는 걸로. 좋습니다. 쌀은 네. 이렇게 어저께 밤새부터 불렸어.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고 솥밥. 아, 밥은 솥밥을 먹어야지. 한번 먹어도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적어도 밥 한 끼는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솥밥이 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쉬워. 그래요? 제일 쉽지, 솥밥이. 그래, 오늘 선생님한테 좀 배워봐야겠다. 나는 있잖아, 다른 밥솥을 안 써봤어. 사실은 그래요? 전기밥솥을 안 써봤어. 왜냐면 난 그 전기밥솥 안에 그 밥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석연치 않아. 그 왜냐면 그 코딩도 돼 있고, 그리고 내 그 밥이 좀 그래. 그러시구나. 그래서 난 일단 무조건 이제 옹기나 뭐 이런 밥솥에서 넣어가지고 이 봐봐 이렇게 됐잖아. 물은 적당히. 네, 알겠습니다. 적당.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된밥을 좋아해. 어떤 사람 나는 진밥을 좋아해.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물을 조절하시면 돼요. 본인의 기호에 맞게. 난 된밥을 싫어해. 자기는? 저는 좋아해요. 된밥을? 진밥? 네. 된밥? 저는 진밥과 된밥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하면은 그래도 된밥을 된밥. 오케이. 물을 그럼 조금 빼면 돼.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지금 봤지? 네. 끝이야, 이러면. 뚜껑 닫고 끝이야. 그 다음에 불 켜. 불 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놔두다가, 이 놔둬. 네. 그럼 얘가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그게 한 15분에서 20분 되면 끓어. 그러면 조금 끓이다가 한 20분이나 그 정도 지났을 때 불을 아주 약한 불로 하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그냥 꺼버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게 두꺼우니까. 끓은 채로 15분 정도, 그러니까 15분 정도 지금 15분이니까 네. 좀 보자. 몇 분 네. 걸리나. 네. 자, 여기 끓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 그럼 한 30분, 뭐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된장국을 끓이는 거야. 꼭 양파가 들어가죠. 네. 항상 야채수프를 끓일 때는 이거 세 개가 들어가. 양파, 당근, 여기에 야채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주로 서양 수프에서는 샐러리가 들어가. 이 된장국이니까 샐러리를 빼고 네. 호박을 넣을 거예요. 맛있죠. 그 다음에 배추로 할 거예요.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지. 그러니까 네. 이게 배추국이에요. 배추국인데 이제 이거로 이제 육수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 좋습니다. 네. 이거를 선생님 요리하시는 거 오랜만에 봐. 그치. 그래도 가끔 선생님 집에 가면은 국수도 해주시고 그치. 그랬었는데 그치. 하와이에서는 뭐 너무 많이 해주시고. 하와이 얘기 좀 해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아, 내가 그랬어? 막 이러고. 저는 다 기억나요. 그 하와이에서의 2주가 뭐랄까 진짜로 그 2주가 영화 한 편처럼 기억이 나요. 하루하루가 그랬어.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묘한 아름다움이 있었어. 진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자연 속에서 그래서 표현을 못 하겠네. 그거를. 뭔가 저는 낯선 사람인데 선생님이 받아주신 거죠. 선생님 집으로. 선생님의 공간과 선생님의 그 그런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저한테는 뭔가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사는 일상이 아니라 선생님의 일상 속으로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저한테는 되게 더 특별했을 수가 있죠. 모든 순간이 되게 그렇지.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움켜쥐고 있었으면 아마 그게 불편했을 거야. 근데 자기는 그 각오를 하고 왔던 것 같아. 전 내려놓고 싶어서 갔던 것 같아. 선생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
그 내려놓는 게 며칠 걸렸지? 좀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 그치? 소나기 맞을 때까지야. 비 맞기 전에. 비 맞기 전에는 아직도 이렇게 잡고 선글라스 있었어. 끼고. 선글라스 끼고, 예쁜 모자 쓰고. 스키니진 입고. 입고, 아, 이렇게 도시여자처럼. 안 놓치려고, 안 놓치려고. 근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 한참 또 그럴 때였었는지. 그렇지. 나이도 어렸고. 그렇지. 딱 비 몇 번 맞고 나서 이제 자연인. 내 바지 달라고 그냥 입고 다니고. 맞아. 선생님 그게 집 앞에 막 그 채소랑 이런 것도 키우셨잖아요. 그런 거 같이 따서 그걸 샐러드 해먹고. 그막 논이 이런 게 몸에 좋다고. 우리 논이 따러 갔었어. 논이 따러 갔었어요. 그거 딴다고 저기 마케나까지 갔었잖아. 그 와일드 논이가 거기 논이 있었지. 그 기억나지? 논이. 나무에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바위 딸 타고 올라가서 논이 따다가. 저 발 저 다쳤잖아요. 소리 싣고 갔다가. 그랬니? 너 그러다 발 다친다 했는데 바로 다쳤다. 거기가 화산 지역이거든. 아, 맞아요. 그 논이가 화산 위에서 그렇게 자라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장소를 알아. 히피 애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걸 간 거야.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없어. 거기가 비밀 장소거든. 저희 근데 서리한 건 아니죠? 서리한 거지. 근데 남의 거가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국립공원 비슷한 거니까 서리한 거지 뭐. 서리한 건가? 그래서 그걸 다 따갖고 막 배낭에다 넣어갖고 왔지. 바구니 들고 가갖고. 다 따가지고. 근데 딱 그 바구니 채울 만큼만 땄어요. 땄어, 맞아. 우리 다 따진 않아. 먹을 만큼만 땄어. 우리가 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필요했어, 그때.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치유식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음식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따러 갔을 때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거는 그 굉장히 기운이 세기 때문에 잎사귀를 만지고 따는 과정에서 벌써 그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했잖아. 그래서 그걸 갈아서 바로 논이 주스를 먹었죠. 뽀얀 거 기억나지? 네. 그거. 맛은 별로였지? 맛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도 건강한 느낌은 있었어요. 디톡스에 최고였잖아. 디톡스. 아, 그래서 그걸 내가 몇 번을 먹인 기억이 난다. 맞아, 논이 따러 갔었어. 와우, 와일 논이지. 맞아. 그래서 와일 논이도 따러 갔고. 많이 했지, 현황에서. 매일 같이가 영화였어. 매일 무슨. 다른 곳으로 가서. 네. 폭포도 가고, 산도 가고. 일하러 갈 때 좀 얘기 좀 해봐. 그날 너무 웃겨갖고. 아~ 그 맨날 놀 수는 없잖아. 나 일하러 가는 날, 그 가르치는 날. 그치, 맞아, 맞아. 요리를 가르쳤었어요, 그때 거기서. 근데 그거 막 끓잖아, 그치? 그럴 때 불. 10분 걸렸다. 그러니까 끓 지금 이때 불을 좀 낮춰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놔두면. 그래서 갔어. 그런데 그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원 같은 거죠. 그렇지. 그런 근데 사람이 꽤 많이 왔었어. 그랬는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물어봤잖아. 아, 너 혼자 가게 뭐 혼자 집에서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나 가는데 가서 좀 도와줄래? 그랬지. 네. 사진이라도 찍을게요. 네. 그러면서 나왔어. 아이고. 거기서 우리 효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한류인지 모르고 나는 또 그냥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팬들이 알아봐가지고 사인해달라고 CD를 영화 CD를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줄 서서 나는 이건 또 무슨 일을 너무 놀래갖고 그랬더니 거기 정말 웃겼던 게 효주가 저가 부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고 들어오더니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라도 하고 오는 건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 옷만 벗고 있고 간 거였거든요. 그 막 선생님 짐 들어드리고 막 가서 이제 보조해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한류의 힘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 근데 그때도 K-드라마는 많이들 보셨으니까. 그런가 봐. 네. 나만 몰랐어. 많이 보셨었어요. 그래서. 난 거기서 또 그렇게 또 왕팬들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요. 세수도 안 하고 데리고 간 애를.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찍은 사진들이 제 책에, 그 운숙의 자연치유, 운숙의 자연식에 보면 제가 음식하는 사진들, 뭐 하와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진들이 꽤 있어요. 그게 그때 효주가 다 찍어준 사진들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이거 좀 내가 써도 되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그 허락을 해줘서.
내가 쓴 일이 있는데 사진을 아주 잘 찍어요. 뭐 요즘 그래요? 안 찍어? 잘 찍잖아. 지금 더 잘 찍지. 그냥 찍는 거죠. 어, 그때 잘 찍었어 벌써. 그때 벌써 잘 찍었어. 내가 이렇게 도마도를 이렇게 쥐고 거기 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도마도가 있는 게 있었잖아. 어떤 사람이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걸 땄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와갖고 뭐 손을 이렇게 찍더라. 그것도 책에 실렸지. 아 진짜요? 그때 이렇게 도마토 이렇게 길거리에서 와일 도마토 이렇게 한 거 손에다 쥐고 있는 거 그런 거. 그것도 썼었어. 이거 봐 잘 끌지. 네. 저는 책을 구입을 했는데. 아 그래서 그 사진 못 봤어? 거기 있어. 사인을 봐. 사인이 없어 거기? 없어요. 헐, 안 되지 그러면. 다음에 갖고 올 테니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참, 아 그랬구나. 재밌는 일 많았어요. 하와이. 어 진짜야 거기는. 하와이 얘기는 정말 밤새 할 수 있어. 밤새 할 수 있어. 자, 오케이. 네.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물 부어서 그냥 끓이면 돼. 물 붓자. 그리고 저기 아, 불에다가 올립시다. 야채 물을 좀 붓고. 오 이렇게 살 끓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맛있겠다. 금방 돼. 근데 이제 흰쌀로 하면 더 빨리 되는데 흰쌀이 아니라서 조금 뜸을 들이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지. 들려놓고. 넣으면 돼. 넣으면 돼. 오케이. 거기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간단해. 야채만 썰어서 넣는 끓이면 돼. 이렇게 끓인다고? 그 대신 맨 마지막에 된장만 맛있어. 된장이 맛있어야 되는 거지. 자, 된장은 지금 안 넣고 그냥 네. 끓이기만 하면 돼요. 소금도 안 넣어도 돼요. 네. 그냥 갖다 올릴게. 가자. 저쪽으로 갑시다. 딴딴. 갔다 올게. 자, 여기다가.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야. 기다리면 돼. 기다리는 동안 네. 한 잔씩 마시자. 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짠. 정말 오래간만에 한 잔을 이렇게 행복하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와인 마시고 이렇게 막 느슨하게 방송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좀 느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긴장해갖고. 오늘을 계기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를. 팍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깐깐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를 통해서 카메라에 큐만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움직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움직입니다. 이거 말고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더 풀어지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 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음식이 되기를. 화이팅. 너무 좋아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넣으려고 이렇게 그냥 썰어놨어요. 이렇게 된장국에 약간 조금 덜 익으려고 약간 사각사각 거린 식감. 그렇지. 선생님 요리는 참 간단해. 먹고 사는 게 여기에다 너무 막 신경을 써버리면 놀질 못하잖아. 이게 간단해야지. 놀면서 살아야지. 아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뭐 화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일만 하라고 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밥 먹고 배부르면 어떡해요? 노래 불러. 아 손들었다 졌다. 이거 불 꺼도 돼. 밥 냄새 나지 지금. 네, 나요. 그럴 때 이제 끄면 돼. 다 된 거 이제 이러고 기다리기만 해. 너무 쉽지 않아 이거?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20분 정도. 지금 20분 됐는데 밥 냄새가 확 나니까 불을 껐어요. 끄고 나서 이제 뜸 들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게 뜨거우니까 지가 알아서 뜸을 들여요. 밥 냄새가 나요. 밥 냄새 날 때. 이때 너무 탄 냄새 나면 빨리 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딱 맞게 나잖아. 네. 좀 원시적이야 이 방법이. 왜냐면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께에 따라서 밥 냄새가 언제 나느냐. 그러니까 나의 오관이 새파랗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네. 그걸 놓치면 태우는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집중력이 또 따로 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되어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게. 그걸 기르는 게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번에 8월 9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찍어놓은 드라마가 또 계속 이거 제 그냥 홍보하려고 아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 오케이. 홍보하려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이번에 공개가 되거든요. 아. 되게 초능력자들 얘기. 선생님 초능력자들 얘기 좋아하잖아요. 아 좋지. 재밌잖아. 그 재밌어 하시잖아요. 어, 그렇지. 한국형 초능력자들 얘기예요.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여자로 나와요. 초인적인 오감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여자로 나와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예민하게 착착 알아. 느껴요. 아. 멀리 있는 게 이것도 보이고, 딱 보이고. 딱 소머스처럼 다 들리고 이런 거 딱 냄새, 미각 이런 거 다 살아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집중력을 갖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 이걸 가지 하다 거. 보면 그게 길러지는 그게 길러지는 거지. 근데 이제 감각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언어처럼 많이 쓰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전 사실 그걸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일이 많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피곤한데 막 밥을 지어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시켜 먹거나 아니면 햇반 돌려 먹거나 아주 간단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걸로 집에 반찬만 몇 개 사다 놓고 햇반 돌려서 반찬이랑 김 싸서 먹고 막 이런 게 전부인데 그렇게 산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요리를 하는 감각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요리도 아니지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그냥 심플한 것도 이렇게 솥에다가 밥을 하는 것도 상상이 안 가는 거지 너무 이거는. 특별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오래간만에 밥을 짓는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힐링이지. 너무 지금 너무 좋아요. 끓는가 봐요. 인제가 살아있죠. 지금 감각. 살아있어. 가만있어.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이때 배추. 에이. 에이. 아, 좋아. 배추, 투하. 투하. 미소 넣으면 돼요? 아, 미소는 이거 때 꺼야지 넣는 거야. 어, 다 끄고. 그래서 담궈. 응. 한번 끓어야 되니까, 얘도 후루룩. 자, 불은 그대로 두고? 불은 그대로 두고. 두고? 한번 후루룩 끓으면 끄고 절로 가져가면 돼. 좋습니다. 살아있어. 어, 진짜 완전 살아있었어. 들었어. 들었어. 자, 이걸 여기로 치우고. 좋습니다. 자, 여기다 놔. 자, 여기다 이제 된장만 부르면 돼. 아니, 근데 저는 냄비가 냄비에서 끓고 있을 때 된장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된장은 그렇게 넣으면 안 돼. 시원하지. 근데 보통 한국식 된장을 끓일 때는 육수를 넣고, 그다음에 된장을 넣어서 팡팡 끓이지. 팔팔 끓일 때 이제 재료들을 넣잖아요. 내가 배운 거에 의하면 된장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그 발효 그 균들이 너무 팡팡팡팡 끓이는 애가. 그래서 그래서 일단 불을 끄고 좀 기다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했지. 자 여기다가 적당량의 된장을 좋은 된장일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것도 어느 정도를 넣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 또 일단 넣어봐. 넣어요? 짜지 않게 넣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서 봐봐 어떻게 되는지. 간을 먼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푹푹 이렇게 자신 있게 푹푹 연기하는 것처럼 푹푹푹 좋아요. 배양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의심스러우면 맛을 보면 돼. 조금 더 여기 넣을까요? 조금 더 넣고 네. 여기 맛보는 스푼이 있다. 스푼을 더 넣겠습니다. 여기 좀 봐봐. 여기 맛보는 스푼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맛봐봐봐.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간이 어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그럼 이렇게 또 몽글몽글몽글. 봐봐. 그치? 몽글몽글몽글. 예뻐요. 예뻐요. 난 조금 더.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더. 요만큼. 아니, 더 조금. 더 조금. 반. 요만큼. 오케이. 오케이 된장국 끝. 이렇게 쉬워요 된장국 끓이는 게. 우리 이제 저녁 준비 다 됐고요. 이제 앉아서 먹으면서 또 밥 보자. 다 된 것 같아. 지금 몇 분? 벌써 이게 아까 15분에 얹었으니까 30분 40분 됐잖아. 다 된 거지. 한 20분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열어보자 어떻게든지 난 이때가 항상 가슴이 떨다. 나는 이걸 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 이 순간이 항상 떨려. 떨려요. 따단 어떻게든지 모르잖아 이게. 자 봅시다. 따단. 오! 오! 이거 봐. 잘 됐어요. 어. 오 너무 너무 예쁘다. 떠서 먹어봐봐. 어, 저 이거 어.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또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마음이 또 가라앉아. 그 허걱하고 일하고 들어왔을 때 그 허걱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요 순간에.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고 할 일은 별로 없어. 내가 반찬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 이거는 제가 늘 먹는 거라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를 내가 잘 먹어요. 그래서 도라지 하나. 이거는 내가 레시피에서 한 거예요. 무 절임이죠. 그 브라인 만들어서 부어서 했는데 여기 경우에는 이게 빨간 게 물 들은 게 이제 매실에서 들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도 이것도 저번에 내가 그 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오이 사라다라고 제가 사라다라고 해.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걸 만들면 사라다라고 해가지고 불렀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라다, 오이 사라다라고 올린 그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갖고 왔는데 요거는 여기다가 그렇지. 그러면 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요거 담고 밥 먹을 준비하면 되겠다. 자, 이제 밥을 일로 가져왔잖아. 그런데 이제 그릇도 이렇게 나의 스타일을 그냥 얘기를 할게. 사람들마다 이게 또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세트에다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거 말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나의 얘기는 나는 그릇을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걸 좋아하고 거기다가 또 절대로 세트를 맞추지 않아. 나는 그래. 세트를 안 맞춰.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조금 심심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줘 버리면 아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어떤 거에 먹는다 그랬지? 이렇게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국을 넣고 여기다 밥을 넣어보자. 씁니다. 국을 먼저 떠나는. 왜냐하면 국은 식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국이 너무 뜨거우면 막 못 먹잖아. 그래서 국을 난 항상 먼저 떠. 오늘 필요한 야채는 거의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돼. 사다단 넣어서 맛있게 국 넣고 나도 그 특히 저녁 때는 익힌 야채를 먹는 게 좋아. 밥 한번 볼까? 와 짝짝짝 안 될 것 같은 이 밥이 그래도 매번 됩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해서 콩까지 넣어서 그래서 따단 해서 놓고 먹으면 됩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국물이 국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야지. 네. 야채 국물 맛이 상큼하고 깨끗한 맛있어. 맛이나. 이 된장 깔끔해요. 된장이 어느 된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돼. 이 된장은 굉장히 깨끗하지. 엄청 깨끗해요. 뒷맛이. 그리고 정말. 야채만 들어와서 진짜 깨끗한 맛이네요. 상큼하고 깨끗하지? 맛있다. 그래서 일하고 들어와서 허걱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러다가 이거 하나를 끓여갖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있잖아. 나를 위해서 막 눈물 날라고 그래. 너무 푸근하고 이렇게 밥 맛있습니다. 아, 그랬어? 네. 별걸 다 기억하는구나.
맛있지, 아작거리고. 맛있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그렇게 맛있어. 맛있다. 맛있지, 이거.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 애들도 좋아하고 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오이. 오이 말고 이거 뿌린 거. 그거는 허브? 허브 중에서도 딜이라는 거를 넣는 거야. 딜. 그 오이와 딜은 궁합이 딱 맞아. 그래서 아마 서양에 갔을 때 꼭 오이 샐러드를 시키면 거기에 딜이 뿌려져서 나와. 꼭 오이와 딜 붙이면 돼. 그렇구나. 아삭거리는 게 진짜 맛있어. 밥을 먹을 때 아삭거리는 게 하나 있어줘야 되지, 그지? 기억나요, 옛날. 그랬어. 내가 이런 걸 해줬어. 아, 진짜. 먹자마자 기억이 확 나는데. 아, 진짜. 우리는 그냥 얘기하다 막 우리끼리 막 빠진다 그냥. 저희는 아마 이렇게 우리는 8시간 가. 우리는 8시간. 아, 이렇게 우리는 앉아서 얘기를 하면 밤새. 그치? 네. 그래서 우리끼리 편하게 이제 또 얘기하고. 네. 그 다음 스토리는 또 여러분에게 다음번에 전하는 걸로 하고. 네. 뭐,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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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다 의미가 있는 걸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